Hi kids. Hi kids. 안녕. 안녕하세요. 할미 옷이 너무 멋있지요. 그죠? 우리 손녀딸이 사줬어요. 제가 사드렸어요. 네. 멕시코 요리 중에 하나를 해볼 겁니다. 약간 멕시코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지? 화려하고 더운 나라. 사실 우리가 먹어본 적은 있는 요리예요. 뭐냐면 과카몰리 해보세요. 과카몰리. 오, 잘하시네. 나초에다가 이렇게 찍어 먹고. 찍어 먹는 거. 알죠? 그거 한다고? 네, 그걸 오늘 만들어 볼 거예요. 어? 그걸 내가 어떻게 만들어? 쉬워. 생각보다 되게 쉬운 요리예요. 그래서 한번 오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되시나요? 맛있게 해주세요. 아, 할머니가 하실 건데요? 응? 과카몰레는 멕시코 요리의 소스로 튀긴 또르띠아 조각으로 퍼서 먹는데요. 아보카도로 만든 소스. 과카몰레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안녕. 이게 과카몰레. Today we're making our favorite guacamole. 맛있어 보이죠? 지금 먹으면 맛있겠는데? 그죠, 맛있어요. First things first. 양파. Finely dice about half of a small onion. 반 개 정도. 오, 맛있겠다. You want about a quarter of a cup. 아보카도? You need to use ripe avocados for this. Lime. Just press around the avocado. If it gives a little bit, you know you're good to go. 이 아보카도. Cut each avocado in half lengthwise. 잘라. Twist it open. 씨가 나오지? 비틀면? 예쁘죠? Then use a spoon to remove the pip. 그래서 씨를 빼내고 Use the same spoon and scoop out the avocado flesh into a bowl. 하나가 잘 뺏긴다. 잘 익어서 그래. Lime. 이제 라임을 반으로 잘라요. You need about a tablespoon and a half of fresh lime juice. 자. 시큼하겠죠? Just scatter it over the avocado. Then mash the avocado with a fork. Next, for the tomato. Tomato. We like to use Roma or plum tomatoes. Just cut it in half, then use a spoon to scoop out the seeds. 안쪽에는 빼내는 거야. 씨 쪽은 빼내고 바깥에 단단한 부분만 쓰는 거예요. Just add that to the avocado. 너무 건강해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 그죠? All right, next for the cilantro. Just give it a chop. But if you're not a fan, 고수. Leave it out. 실란트로라고 불러요. 우리는 조금만 넣자. 엄청 세니까. Throw the cilantro in the bowl. Stir everything together and you're done. 오, 그냥 믹스해. Grab some chips 과자? and enjoy. 과자. 이거랑 같이 먹어. 찍어 먹는다. 잘하셨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그치? 요거를 할머니가 오늘 만들어 볼 거예요. 짠! 짠! 맛있게 해드릴게요. 맛있게 해드릴게요. 할머니 되게 자신 있으신데 처음 해보시죠? 맛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썰기는 잘 쓰니까. 이게 새카매져야 익은 거예요. 아. 제가 이거를 월요일날 사서 집에서 익혔어요. Onion, tomato, lime, and cilantro. 아, 이건 아보카도 and nacho cheese. 아보카도를 먼저 갈라볼게요. 일단 제가 하나만 먼저 갈라서 보여드릴게요. 우와, 잘 익었다 이거. 딱 칼 들어가는 것부터가 잘 익었습니다. 이야. 반을 이렇게 갈라서 쪼갠다. 이렇게 쪼갠다. 우와, 쉽게 쪼개지네. 너무 잘 쪼갰지. 요게 딱 알맞게 과카몰레 할 준비가 된 아보카도예요. 트위스트하면 씨가 이렇게 나와요. 아, 숙련된 조교예요 할머니. 얼마나 많이 해먹었어. 쏙 나온다. 완벽합니다. 이제 내가 하라고? 응. 할머니 하는 동안 나초 하나만 먹을까? 배고프니까? 조심하셔서. 여러분은 요리할 때 집에서 손 조심하세요. 칼 쓰실 때. 오, 반 잘 가르시는데. 짠! 잘 됐다. 그럼 요거를 이제 할머니가 숟가락으로. 오, 잘하시네. 깔끔하게 잘. 오, 보세요. 이야, 끝내주네요. 두 개 정도면 우리 먹기는 충분해요. 그래서 요건 일단 여기다 두고. 한번 아까 보셨죠? 엄청 작게 놔줘야 돼요. 써야지. 어, 일어나셔. 할머니 일어나셨다. 아니, 아니야. 칼이 진짜 안 들어. 미끄러워. 칼이 세상에. 너무 안 들어? 그 미끄러워, 미끄러워, 미끄러워. 아, 진짜? 라임을 반으로 갈라주세요. 아직 너무 안 들어.
내가 집에서 쓰는 칼이란 말이야, 할머니. 전 잘 쓰고. 얼마나 뭐를 안 해 먹으면은. 아니에요, 저 요리 자주 해요. 칼을 자주 안 써서 그렇지, 가위로 해서 그렇지. 요거를 이렇게 포크로 쑤셔놓으면 막 물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그때 이거를 볼에다가 이야 짜주세요. 힘껏 고추 속을 파시고. 와, 매운 것 같은데. 오, 잘 불려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썰어? 잘잘하게? 잘잘하게 아까처럼. 약간 매운내 난다. 난다. 매워. 이거도 넣어? 네. 할머니 이제 셰프 오케이예요. 이제 실란트로. 그거는 한 뿌리 사왔어? 아니요. 더 많은데 어차피 많이 안 넣을 거라 냄새 맡아. 냄새 엄청 세지? 또 일어나신다? 일어나야지 하지. 이런 거에 쉽지. 이런 거에 쉬워? 이제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도 반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보셨죠? 이렇게 쉽게 푹 들어가냐. 왜 칼 탓을 하고 그러세요, 할머니? 그러니까 말이야. 뭐 조상 탓이라고. 소금 넣고 소금 끝이야. 딴 거 아무것도 안 넣고? 응. 먹어가면서 해야죠. 또 여기에 맛이죠. 요리사 양반 칼 바꿔. 요거를 으깨면서 섞어주면 돼. 잘 으깨지지? 내 바퀴들 자꾸 나올라 그래. 살짝. 이거 너무 잘게 으깨면 또 씹히는 게 없어서 적당히 덩어리 있게 해줘야 돼요. 맛있어. 아, 냄새 너무 좋다. 저는 이 맛을 알잖아요. 멕시코에서 태어나고 싶어요, 다시. 색이 너무 예쁘지? 너무 예쁘다. 아. 처음 만져봤다. 역시 70년의 짬밥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맛있겠다, 할머니. 이쁘죠?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어? 그래. 놀랍죠? 놀란 게 아니야. 뭔가 식욕을 돌게 하는 그 냄새와 색깔이 있어. 먹어도 돼요? 그럼요. 네, 먹어야지. 이걸로 이렇게 퍼서 드시면 돼. 한 입에. 만족스러운. 만족스러워. 아, 너무 맛있어. 맛있어? 상큼하고 내 입에 딱 맞아. 저도 한번 먹어봐도 돼요? 밥 주세요. 그렇지. 부드럽지? 조금 맛있지? 진짜 맛있다. 이상하게 고소한 것 같기도 하고. 고소한 게 아보카도 맛이야. 아보카도가 지방이 되게 많아요. 이거를 짜서 아보카도 기름을 만들어요. 양파랑 토마토가 아삭하면서 그 라임의 신맛, 그 상큼한 맛, 그리고 그래. 고수의 향. 완벽합니다. 할머니 처음 하신 거 치고 진짜 잘 만드셨는데? 간단하다, 그죠? 응, 썰어서 섞고 나초랑 먹으면 돼. 은은하면서도 고소한 것 같기도 하고 간식으로도 그냥 먹을 것 같아요. 질리진 않은 음식이야. 질릴 맛이 아니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먹고 싶을 것 같아. 앞으로 할머니가 이렇게 만들어봤으면 하는 음식 같은 거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우리 할머니가 70년째 요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 해주실 거예요. 그죠? 안녕. 안녕. Bye kids. Bye kids.